사주팔자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자식에 대한 질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임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자식에 대한 자식이 있냐, 자식복이 있느냐, 어떤 자식을 두냐 질문하게 되고,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당연히 내 자식이 어떻냐 이걸 질문하기 때문에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선 통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를 상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자식에 관계된 글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자식을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주팔자에서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자, 여명은 뭐냐? 자, 여자에게는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식상 자체. 남자는 뭘 보냐? 남자는 관성을 보겠죠. 식상은 뭐냐면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식신과 상관을 통칭해서 식상. 관성은 정관과 편관을 이야기합니다. 정관, 편관. 자, 여기 사주에서 여자 팔자에서 남자 팔자에서 관성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식상에 이것을 보는 것이겠죠.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여자를 입장에서 한번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탁 보는 순간 식상이 있냐 없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보이면 총 여섯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주에서 식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신과 상관이 있어요. 식상. 식상이 일을 위.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아요. 이게 나봉 이걸 여기죠. 아주 좋습니다. 형충도 당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상이 있는데 일, 이 하나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반대죠. 한 개가 아니라 식상이 너무 많아. 식상이 너무 많아. 이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이거 식상이 너무 많아. 자식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딱 있는데 갑, 병, 오. 자,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식상은 반드시 오행에서 화가 식상이겠죠. 이게 얘는 식신, 상관이죠. 식상이 이렇게 많죠. 식상이 많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세 번째는 뭐냐? 식상이 있어요. 식상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있는 건데 식상인데 형충파가 있을 때 사주가 형충파를 당했다면 하나만 보자. 갑오일. 자, 이게 지금은 상관입니다. 딱 일위가 있어요. 일위 하나가 있어요. 딱 그런데 여기가 상충, 좌우상충 당했다는 거예요. 좌우상충.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리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좋죠.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근데 이게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런 경우 내가 이렇게 타고났을 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고 내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냐. 자식과의 관계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완벽하게 없는 경우,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지장간에도 없는 경우 있습니다. 지장간에도 없는 경우, 완벽하게 없는 경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암장이 있는 경우. 암장, 암장, 지지의 암장, 숨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토충으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충. 이건 아주 잘 구성되면 최고죠. 이건 대박이죠. 대박인데 어쨌든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탁 보는 것이죠. 아, 자식을 물어봐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제 자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식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사주 자식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죠.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많아. 사주팔자에 너무나 자녀를 상징해 준 것이 많아. 그러면
1930년, 20년에 태어난 어머니들에게는 자식 정말 주렁주렁주렁주렁 자식이 대추나무 연걸리스 열려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때는 자식들 보편적으로 다 많이 나니까 7, 8, 9, 10 나니까. 그런데 지금 40대 초반들에게는 뭐냐 이렇게 있을 때 자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사는 중에서는 식상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네요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죠. 왜? 나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주가 엉터리가 됩니다. 해석이죠, 해석.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더욱더 한 명이나 아니면 안 낳고 살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자식을 낳아도 온갖 헌신적으로 다 내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혀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신경 써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희생을 해도 이런 경우 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옛날 같으면은 옛날 어머니 지금 한 80세 되신 분이 질문한다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온갖 희생을 하셨네요 이렇게 통변하겠죠. 희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희생해도 좀 덕이 약하네요 이렇게 설명하죠. 왜? 다 이렇게 목생화 목생화 목생화를 시켜줬는데 이 화는 결국은 오행상 목을 화다 목풍 이게 뭐죠? 화다 목풍 화가 많으면 나무가 풍 타진다 풍 불탄다 이 말이에요. 화기가 이렇게 많으면 결국은 목은 불을 탄다 그럼 타서 죽으니까 뭐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식에게 희생을 해놓고 결국 본인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쳐다보냐? 안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왜? 자기들 살냐고 바쁘니라고. 이렇게 나올 때 사주서 딱 식상이 많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통변을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사주 명리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변해주는 것이 역할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대로 희생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해서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어디서 듣냐? 일시에서 태어난 시에서 대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라 알려준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천년만년 희생해도 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난 씨하고 대운에서 이 사주를 도와주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저는 기가 막힌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병원 의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철학자도 이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 명리에서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이분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희생을 했을 때 감목이 영원히 희생했을 때 막판에 말년에도 혹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대원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술월에 오고 이렇게 식상 자체가 많은데 일과 시가 많을 때는 정말 이건 깝깝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진짜 답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말한 이유를 위해 하나가 딱 나와요. 자식을 상중해주는 게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인자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놈이 나왔지만 좌우 상충을 뗐다 이 말이에요. 상충. 아픔이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 애들 대원에서 얘들을 다 조정을 해주니까 일 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왜? 대원에서 얘들 다 까고 들어올 때는 얘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식에게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에 밀어줄도 재물을 밀어주든 돈을 밀어주든 뭘 밀어줘도 시기가 잘 맞다 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식에게 도와준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근본적으로 좌우상충이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더 일방적으로 문제가 상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대운에서 어느 시기에
만약에 이렇다면 이 자식은 이런 시기에 발복한다. 그럴 때 도와줘라. 이런 시기는 도와줘도 큰 아픔이다. 그때는 잠깐 멈추고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때에 맞춰서 도와주거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식상이 많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도충되거나 암장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러면 자식 이게 없으면 사주 풀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없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도충. 있거든요. 있는데 본인이 모를 뿐이죠. 근데 정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것 자체. 근데 거의 이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사주에서 제가 이런 사주를 풀어봤는데 정말 자식에 관계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자식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자식에 대하고 낳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눈구멍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암장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힘이 약할 때 낳냐 안 낳냐 관심이 있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형충 당했을 때 대운에서 얘 때 또 다시 힘들게 들어올 때 자식을 안 낳거나 관심 없다고 하지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자식을 낳고자 하나 결국 안 낳는다고 하는다고 해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도충. 그래서 사주에서는 여기에 여섯 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주를 딱 풀 때 이제 물어보겠죠. 의뢰자들이. 자식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설명이 되겠죠. 지금 내가 자식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준 게 좋냐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나와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무런 자식으로 인해서 고민이다.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하다. 자식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내가 그토록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토록 자신의 자식이 잘했는데 자식 내 마음을 몰라줘. 내 가슴을 후벼 판다. 내 온몸을 짓밟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한 가지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지. 시기. 그 시기를 조금만 견뎌내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그 시기가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일정한 부분 다시 아문다는 것.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로 오듯이 분명히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모르니까 당장 오늘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으로 인해서 축복받고 좋은 기운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식이 폭탄이 돼서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주 명리에서 이 부분을 알면 그래 내가 운이 이 시기까지가 이렇구나 이 시기까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좀 참고해 볼 수 있고 인연이 이 정도 나면 어르신 이렇게 있을 땐 내가 자식과의 인연을 거의 멀리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희생하는 게 좋은 게 다 알려주잖아요. 아 이런 경우는 자식을 오히려 멀리 방출하라 가까이 있으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식상을 가지고 우리가 여지분 사주에서 어떤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오죠. 자식 문제로 상담받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많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하냐. 자식을 계속 밀어줬는데 자식이 홀라당 다 망하고 있다. 사업 다 망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당신 사주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아래 적용시켜보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명리는 사주 명리학은 우리가 정말 공부해볼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